20페이지 민법의 법원이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민법에 의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면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그것을 우리가 뭐죠? 민법이라고 하고 이런 민법 우리가 뭐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법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 법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의 연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자하고 원자하고 따서 법원, 요러거든요. 줄임말입니다. 근데 법의 연원, 요런 말도 어려우면 더 쉬운 말은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민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민법의 뭐죠? 존재 형식입니다. 그럼 1조를 볼게요. 법조문에 나오죠. 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국은 민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첫째,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법률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요.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어야 한다.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요. 또세 번째, 또 뭐죠? 조리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법률과 관습법과 조리, 요세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요 법률이라고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 법규와 같은 것도 다 뭐죠? 민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의 개념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 제목과 상관없이 다 뭐가 되죠? 민법이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만든 것들만 민법의 존재 형식이 아니라 만약에 지방자치법규라 하더라도 일반 사법으로서 뭐라면요? 실체법이라면 뭐가 될수 있는 거죠? 민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이나 규칙이요. 대통령령, 장관령, 이러한 명령들도 만약 그것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뭐가 될수 있어요? 민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가끔 시험에 나왔던 것은 뭐냐면 국제법입니다. 국제법도 그것이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뭐가 될수 있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뭐니까요? 실체법이니까요. 특히 이게 이제 이 국제법이나 국제관습법이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는 근거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제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국제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일반 사법으로서 뭐라면요? 실체법이라면 뭐가 될수 있는 거죠?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여기 시험에 몇번 나왔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뭐가 될수 있냐면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것은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재판도 해야 되고,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국회도 뭐죠? 의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만약에 뭐에 관련돼 있다면요?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는 법률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판례를 공부하긴 하지만 판례가 뭐는 아니에요? 법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뭐예요? 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간통죄는 위헌이다 그래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간통죄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내려져 있으면 이제는 국가는 간통죄로 국민을 뭐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엇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죠? 국회가 만든 법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법률로서 민법이 뭐가 돼요? 존재 형식이 되지만 뭐는요?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해서 관습법도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2번 해가지고 관습법 해가지고 1, 관습법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뭐 확실히 나오는데 의미가 없고 우측에 보시면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뭐죠? 구별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랜 관행이 있었어요.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행을 마치 법처럼 인식하게 됐어요. 이거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요. 이런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되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을 뭐라 그러냐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요 사실이란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가 돼요? 관습, 사실인 관습이 되는 거고요. 요 오랜 관행이 너무나 지속되다 보니까 뭐처럼 느껴요? 법처럼 느끼게 됐다면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다면 요거 뭐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번 개념이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생활규범이, 그럼 뭐죠? 이게 뭐죠? 관행이라는 말이고,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이 강행되기 이른 것.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에다가 뭐가 붙으면요? 법적 확신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된다. 이런 말이고. B. 사실인 관습은 결국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오래 법적 확신이 없는 뭘 말하는 거죠? 오랜 관행을 뭐로 말하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관습법의 성립 시기가 나와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자, 일단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에서 이거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으니까 이거는 관습이 아니라 관습법이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사회가 그것을 뭐로 받아들이게 돼요? 관습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판결식 관습법이 되는 게 아니라 법적 확신이 부여됐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된다는 점에.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자,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이 있었고 이것이 뭐가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된다. 물론 법적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가 필요해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판결이 이루어졌을 때 관습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됐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다. 그럼 질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있었고 그것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때 관습법이 된다. 그럼 뭐죠? X다. 판결은 확인하는 거고 관습법이 되는 시점은 뭐죠?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된 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길게 나왔지만 기억할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주장 입증 문제가 나와요.
자, 일단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민법은 원칙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 과거에는 그 상대평가 시험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한 문제라도 더 받아야 되는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거에 집중하시게 되냐면 예외적인 거, 이런 게 공부를 집중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예외가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 뭐가요? 원칙이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외는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억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예요? 헷갈리고 정리가 안 돼. 이것도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관습법도 법입니다. 사실인 관습, 관습은 뭐가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죠? 관습법도 뭐예요? 법이에요.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닙니까? 법이 아닙니다. 이게 전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재판을 할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재판을 할 때. 첫째, 판사는 법은 다 안다고 전제를 해요. 뭐는 다 알고 있다고요? 법은 다 알고 있다고. 두 번째, 판사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 요두 가지 가지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우리 재판을 할때 전제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지만. 첫째, 판사는 뭐죠? 법은 다 안다. 둘째,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판사는 뭐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전제에서 재판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전제를 깔게 되냐면, 그게 재판이 공정해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판사거든요. 판사라는 직업도 굉장히 좀 힘든 직업입니다. 그죠? 판사인데, 동의하시나요?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 부장판사님이 자살하셨어요. 자살하셨는데 그분의 유언장에 뭐라고 써놓냐면, 나는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맨날 만나는 놈이 뭐예요? 살인자, 사기범, 이런 사람만 만난다는 직업을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판사가 재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그 싸우죠? 싸우다 싸우다 안 되면 어디 갑니까? 소송 걸잖아요? 그러면 판사는 어떤 상태냐면, 민사재판은 극도로 이해관계가 뭐죠? 대립되어 있는데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판사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게 뭐 1년에 한두 달도 아니고 뭐죠? 1년 12달 계속해서 그런 스트레스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맨날 뭐예요? 사기꾼, 강간범, 선량한 사람은 법정에 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죠? 그냥 직업에 대한 회의, 환멸. 그래서 나는 이 사회의 쓰레기 하리창이다.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나를 통해서 걸러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장 쓰고 자살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판사란 직업이 결코 쉬운 직업도 아니고요. 재밌는 직업도 아니고. 고달픈 직업이죠. 그래서 그런 말 했습니다. 그 판사가 행복한 게 아니라 판사 와이프가 행복한 거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아무튼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어디 가서 판사라고 이렇게 어깨 힘도 못 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래도 아직은 뭐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대전 고등법원 판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막 대우해주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두 가지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라고요? 재판이 공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재판인데 오늘 미리 공소장을 보면 안 돼요. 봤더니 거기 검사가 뭐 13살 먹은 애를 강제 추행한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를 알고 아는 상태에서 재판장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서 아무리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판사가 들리질 않아요. 이미 뭘 가졌어요? 이미 어젯밤에 다 재판이 끝난 거야. 그래서 판사가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장에 들어가야 돼. 오로지 뭐만 알고요? 법은만 알고. 이런 상태에 들어가야 재판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제를 까는 거야. 그래서 판사는 법은 다 안다. 법이 아닌 나머지 거는 아무것도 뭐죠? 모른다라는 전제에서 재판을 해요. 그럼 끝난 거야. 자, 판사는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니까, 관습법도 법이니까,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겠죠? 그죠? 따라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뭐는요? 관습법. 사실인 관습 뭐가 아니라고요? 법이 아니죠. 그 말은 판사가 뭐죠?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실인 관습에 대해서는 주장이나 입증이 뭐죠? 필요하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뭐할 필요 없어요? 주장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사실인 관습은 뭐가 아니죠? 법이 아니다. 따라서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하는 거니까 주장하거나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다. 이렇게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까지 기억하시면 또 객관식문제 풀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상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인데 보충적입니다. 1주에서 뭐라고 했죠? 법률이 없으면 뭐가요? 관습법에 의한다고 돼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 만약에 법이 있다면 관습법은 뭐할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습법 해가지고 1번 명인방법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개념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법 할때 설명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번 사실혼 있죠? 사실혼은 관습법상 부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혼 관계라는 말은 뭐냐면 혼인의 모든 실질은 다 갖췄어요. 그렇지만 뭐만 안 하고 있냐면 혼인신고만을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사실혼 관계는 동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인의 실질은 다 갖췄어요. 근데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 법적으로 부부예요. 무슨 부부예요? 관습법상.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는 친족상속법에 있는 부부에 관한 규정이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다만 뭐만 빠지냐면 상속권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만요? 상속권만.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지만 나머지 모든 규정, 뭐 부양의 의무, 뭐 정조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그대로 적용되는데 왜냐면 우리 판례가 사실혼 관계를 관습법상 뭐로 봐요? 부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명예신탁, 동산의 양도담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 여기서 볼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 조리입니다. 자, 일단 조리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조리의 개념은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이런 말이거든요.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로는 잘 머리가 안 돌아오는데 더 쉬운 말은 상식입니다. 사회 통념. 상식이란 말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라이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야, 인마, 너 그게 지금 그게 상식이 맞다고 생각할 때, 할때그 상식. 이거 우리가 뭐죠? 조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 조리가 왜 갑자기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민법이 1조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 이런 거죠. 제가 판사예요. 누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왔어요. 그럼 저는, 판사는, 먼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봐야 돼?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요. 그러면 나 재판 못할 테니까 너 가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판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뭘 해줘야 돼요? 재판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리도 뭐가 되는 거죠? 민법의 존정식,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조리의 법원성 인정 여부에 가지고 부정설이 있지만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긍정설 해가지고 민법도 민법에 뭐가 아니 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민법의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판사는 재판을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법률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면 상식에 부합하게 판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 판례 법원성 인정 여부 요거죠.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판례는 민법의 뭐가 될 수 없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가끔 나옵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법원이란 말은 뭐냐?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라면 법률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관습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조례의 형태로도 뭐죠? 존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나 대통령령과 같은 명령 규칙도 포함하고요. 국제법도 포함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포함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대법원 판례는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되는데 관습법이 뭐냐? 오랜 관행이 축적돼서 사람들이 법과 동일시하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돼요? 관습법이 되고요. 따라서 관습과 관습법을 구별하는 방법은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법적 확신이 없으면 뭐죠? 관습, 사실인 관습인데 주의하실 것은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진행하므로 관습법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인 관습은 주장, 입증을 해야 법원이 뭐죠? 고를 해준다. 그 다음에 상식, 사회통념인 조리도 민법의 뭐죠? 법원,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제4절에서 민법에 효력해가지고 1번 때가란 효력이 나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률은 불소급이란 말은 각오로 뭐 하잖아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원칙이 받아들이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행동을 할 때는 위법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후에 법이 만들어져서 그 효과가 각오로 소급하는 바람에 이것이 위법한 행동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행동할 때마다 미래에 만들어질 뭐까지요? 법까지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법은 효과가 각오로 뭐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뭐죠? 효과가 뭐죠?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 음주 사고를 낸 거를 뭐 더 가중 처벌하자. 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무슨 사건 해가지고 뭐 누구죠? 윤 뭐시기 하는 사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이 관가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음주 사고 때문에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 때문에 그분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법을 만들더라도 정당 그런 법을 만들게 한든 계기를 제공한 그 사람은 뭐 할 방법은 없어요? 처벌할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놈이 술 먹고 운전하는 바람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고 때문에 음주운전하면 더욱더 뭐죠? 가중처벌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라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의 행동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 뭐 때문에?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인터넷 받아보면은 뭐 저는 뭐 옳고 그르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사실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계실까? 국회에서 벌을 맞는다 그래서 진짜 그 행동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막 청와대 청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참 답답하긴 한데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 때에 관한 효력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급표 인정해. 우리 민법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정된 후에 과거일도 뭐죠? 적용하고 있어요. 이유를 좀 기억해 두시는데 우리 민법은요. 60년 1월 1일 날 제정이 됐고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60년 1월 1일 전에는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 민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민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 보면 굉장히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것도 뭐 쪽팔리단 말이 비속어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일본 놈들한테 뭐죠? 지배받다가 뭐죠? 해방이 돼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라를 만들고 나서 우리는 뭘못 만들었어요? 민법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민법을 못 만들고 있다가 언제부터요?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전에는 어느 나라 민법을요? 일본. 그러니까 60년 1월 1일 전에 태어나신 분은 5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나신 분은 일본 민법에 따라서 출생신고를 하신 거예요. 일본 민법에 따라서 뭐죠? 권리등록이 부여된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뭐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뭐죠? 일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죠? 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걸 해서 요 일제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민법은 불소급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요. 과거로 소급하는 뭘 인정하고 있냐면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후에 어느 나라 민법을요?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민법잔재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뭘 인정하고 있죠?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리 민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그런 거죠. X다. 우리는 불소급, 민법은 뭐죠? 불소급 원칙이 아니라 과거로 뭐죠? 소급시키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만, 과거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뭐는 침해할 수는 없어요? 기득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는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뭐죠? 보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이렇게 해서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장소에 관한 이렇게 가지고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채택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인주의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인주의. 속죄주의라는 말은 우리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죄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뭐죠? 미국이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민법에 적용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속인주의라고 하고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죠?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민법에 적용된다. 그럼 뭐가 돼요? 속죄주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가 또 상식이에요. 미국은 속죄주의, 한국은 속인주의. 이런 식의 상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고요. 미국 민법도 마찬가지로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속인주에 따르면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죠. 속지주에 따르면 어느 나라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미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속인주와 속지주의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들의 민법이 뭐죠?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법이 있냐면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사람이 가는 역에서 국제사법으로 해결 이거 하나 메모해 두자고요. 다시 한번요. 각국의 민법이 속인주의와 속주의주의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결과 법 간에 뭐가요? 충돌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국제사법이 있고 국제사법에서 먼저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는 섭외사법이란 말도 나오는데 섭외사법은 일본 표현이에요. 우리는 섭외사법이란 말안 쓰고 뭐죠? 국제사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 시험 범위 내몇 개쯤 기억하시면 되고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재미로 말씀드리면 아, 저 맨날 까먹네. 서태지 씨하고 누구죠? 그 이혼했던 여자. 이지아 얘기죠? 이지아. 아, 이지아 맞죠? 그죠? 두 분이 우리는 결혼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뭐죠?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지아 씨가 뭐죠? 뭐 위자료인가 뭔가 더 달라고 뭐죠?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부부래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부부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그분들이 결혼한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국제사법 어떻게 되냐면 만약 그 외국에서 결혼하면 혼인 방식은 속지주입니다. 그 나라 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혼인 효력은 모국법 속인주의. 그래서 혼인의 방식은 미국에서 하면 뭐죠? 미국법. 효력은 뭐죠? 한국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혼인의 방식이 혼인신고가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죠? 목사나 신부가 뭐죠? 두 사람은 혼인했고 이제부터 부부입니다라고 선언하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뭐예요? 부부예요. 결혼식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둘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미국에서 뭘 했어요? 결혼식 올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죠? 부은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더라도 뭐 하게 되는 거죠? 이혼하는 절차가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국제사법이 뭐죠?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법 간에 뭐죠? 충돌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죠? 국제사법이 쓰인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소에 관한 효력인데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전체에 미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북한이죠. 북한 지역이 우리 민법이 효력이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친다. 왜냐하면 북한은 뭐죠? 대한민국 영토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토는 헌법 규정돼 있죠. 한반도와 부속도서 해가지고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법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떤 일이 많냐면 북한 주민들이 소송을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갑과 을이라는 분이 부부였고 둘 사이에 뭐죠? A, B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갑이 일사후퇴 때 남아하셔가지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죠? 남아셔서 병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둘이 먼저 다시 결혼을 하고 C와 D를 낳았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이북에 있는 가족들이 남측에 있는 가족 상대로 재산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최근에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도 어떻게 해요? 우리 민법에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의 재산이 당연히 뭐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뭐가 돼야 돼요? 상속이 돼야 돼.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가장 이게 충격적인 분은 뭐냐면 이 병이라는 분이 아주 충격적으로 바뀌어요. 이 병은 상속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을, 갑과 을은 부부잖아요. 이분이 남아했다 그래서 갑과 을의 부부관계가 해소되질 않아요. 그죠? 그죠? 여전히 부부잖아요. 그러니까는 갑과 병이 결혼한 건 이중혼이에요. 우리는 축적제도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혼인 취소사유가 돼. 그러면 이 병은 뭐죠?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죠?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CD는 뭐가 되냐면 혼인 외의 출생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첩의자식 서자가 돼. 물론 혼인의 출생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긴 해요. 그렇지만 요 병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결국 뭐죠? 요쪽으로 다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송이 뭐죠?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북한 지역에도 뭐죠? 우리 민법이 뭐죠? 적용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가족도 당연히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오히려 남한에 있는 가족분들이 지위가 굉장히 뭐죠? 취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민법은 북한 지역에도 뭐가 돼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민법에서의 법률 용어 나오는데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일단 준용이란 말이 나오죠. 준용.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이하 동문. 이런 거 있잖아요. 과거에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상장 수여할 때, 그죠? 처음에만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1등에서 상장했는데, 나중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하 동문. 이하 동문.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또 읽기 싫을 때, 이하 동문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또 써야 돼요. 그럴 때는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뭐죠? 몇 조를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준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법조문과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쓰고자 할 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끌어다 쓰는 것을 우리가 뭐죠? 준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7조를 준용한다 그러면 아, 107조의 내용이 뭐죠? 그대로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추정과 뭐가 나오죠? 간주가 나옵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추정 간주에 제가 뭐라 써놨냐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인데 추정은 반증으로 반대 입증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추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간주는 뭐냐면 반증만으로도 효과를 번복시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뭐죠? 간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둘 다 입증 곤란을 구제하게 한 제도인데 추정은 뭐죠?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뭐 할 수 있어요? 번복시킬 수가 있고 간주는 강력한 거죠. 반대 입증만으로도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죠? 간주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서 추정한다를 간주한다고 바꾸거나 간주한다를 추정한다고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은 전혀 뭐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배울 거지만 용어를 설명드려서 설명드리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다 하면 되겠다. 인정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하냐면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정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뭐하냐면 간주랍니다.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자, 인정사망은 뭐냐면
이런 제도예요. 돌아가셨을,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망한 것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 효과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에서 아직도 시신을 못 찾은 분이 계시죠? 그분들은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시신을 못 찾았다는 말은 사망했는지 살았는지를 뭐할 방법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분을 사망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를 해요. 이게 뭐죠? 인정 사망이고, 효과는 뭐죠? 추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분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반증만 있다면, 그 사망 효과는 바로 뭐가 돼요? 번복이 돼요. 이게 뭐죠? 추정인 거죠. 근데 실종 선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요 갑이 아침에 출근했어요. 요번에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출근한 인간이 집에 안 와요. 1년, 2년, 3년, 4년, 을은 환장하겠죠. 동의하시나요? 얘, 이 사람 인정사망 처리할 수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아까 이거는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했어요? 출근한 상태니까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할수 없어요? 인정사망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을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이 돌아가길 기다리면서 뭐 과부로 사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몇년 동안에 기다려 주셔야 되냐면 5년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퇴근을 안 해. 그러면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면 이 5년이란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돼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뭘 받아요? 상속을 받고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뭐죠? 재혼도 할수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을은 뭐죠?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으로 뭐가 됐어요? 간주가 됐으니까 갑의 재산을 뭐죠? 상속을 받고 돈 많은 과부가 됐죠. 그래서 뭐죠? 꽃미남 병가. 이제 재혼을 하셔서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막 깨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이 퇴근했어요. 여보나 지금 갔다 왔어. 라고 퇴근했더라도 사망으로 간주된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간주는 반증만으로도 그 효과가 뭐 되지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어떡하냐? 이 사람은 나 퇴근했어 이런다 그래서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고요. 법원에다가 나안 죽었으니까 실종 선고를 취소해 주셔라고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해서 법원이 취소한다라고 뭘 해야지만요? 판결을 내려야지만 사망의 효과가 번복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간주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재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퇴근했어요. 퇴근했으면 이제 실종을 취소했죠, 그죠? 그러면 요 을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 지금 을은 뭐죠? 갑이 실종 선고라고 병가 뭐죠? 혼인했잖아요. 근데 갑이 뭐 했어요? 퇴근했죠. 근데 갑은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안 죽은 거니까 원래 혼인관계 부활하거든요. 그죠? 원래 혼인관계가 안 죽은 거니까. 그러면 을은 누구하고 살아야 돼? 이런 일 우리나라 흔할까 안 흔할까요? 우리나라 의외로 흔하다. 아까 제가 북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남한 북한 대한민국이니까 북에 있는 부인이 살아있으면 혼인신고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과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실종 선고해놓고 혼인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근데 뭐죠?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 법원에 이렇게 해줍니다. 첫 번째 이 혼인은 이혼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갑의 입장에서 을은 바람핀 거죠. 동의하시나? 갑의 입장에서 을은 뭐예요? 지금 남편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외간 남자하고 바람핀 걸 넘어가지고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혼인은 뭐죠? 이혼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은 취소됩니다. 왜냐하면 병의 입장에서 그런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결혼한 거잖아요. 이중혼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혼인은 이혼시키고 두 번째 혼인은 취소시켜서 두 혼인관계를 단절시켜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예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그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라 하더라도 누구하고 살지를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오로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을만이. 그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어요? 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니까 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두 혼인관계를 다 뭐죠? 단절시켜주는 게 우리 법원의 태도예요. 근데 을이 뭐죠? 살아보니까 별도 병이 별로더라. 그러면 정하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또다시. 그래서 두 혼인관계는 뭐죠? 단절시키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아무튼 간주는 간증이 있더라도 효과가 뭐 되지 않습니까? 번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선의하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선의.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입니다. 악의. 알고 있는 정신상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선의의 제3자 그럼 뭐죠? 모르는 제3자. 악의 제3자 그럼 뭐예요? 알고 있는 제3자. 나쁜 놈 좋은 놈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을 말하고요. 여기 그냥 당사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 우리가 뭐죠? 제3자를 한다.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도 나중 가서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힙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이 헷갈리면 주장하지 못한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뭐하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무효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효임을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6번 과실해가지고 추상적 경과실, 구체적 경과실, 뭐 중과실 나와 있는데 일단 아는 건 악이죠. 모르는 건 선이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와 고의는 같은 말입니다. 민사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칼로 찌르면 당연히 뭐죠? 죽일지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악이고 뭐인 거예요? 고인 거죠. 근데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어요. 그거는 뭐예요? 실수한 거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건 뭐예요? 과실인 거죠. 그래서 과실이란 말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과실이라 그래요. 그래서 뻔히 알고 있는 것은 고의 또는 악의. 지금은 모르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과실이란 말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라면 이런 얘기거든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의 의무가 결여되어 있는 게 뭐죠? 과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상 주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서 선관주의 의무 줄여서 그 다음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돼요. 자, 쉽게 가자고요.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걸까요? 아니면 선관주의 의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걸까요? 예, 선관주의 의무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주의물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내 재산보다 더욱더 신중하게 주의해야 될 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게 뭐라고요? 선관주의입니다. 따라서 책에는 어렵게 나왔어요. 책에 나오니까 의미 없어요, 그죠? 따라서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히 주의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예입니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친권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상 임치 계약의 수취인입니다. 이것부터 보죠. 자, 임치 계약은 뭐냐면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합니다. 임치 계약이 뭐라고요? 물건 보관 계약. 근데 만약에 물건 보관 계약인 임치 계약이 유상이면 선관주의의무가 되고요. 만약에 임치 계약이 무상이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요, 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카메라 좀 맡아줄래? 알았어, 내가 카메라 보관할게. 이게 무슨 계약이죠? 임치 계약이고, 저는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뭐죠? 수취인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친구 카메라를 보관해주면서 대가를 안 받았어요. 그럼 뭐죠? 무상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카메라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 거죠? 제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보관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카메라를 보통 어디 두냐면 책상 서랍에 둬요.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를 책상 서랍에 뒀더니 누가 훔쳐갔어요. 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주유물을 다한 거니까. 제 재산처럼 어디다 보관했어요? 책상 서랍에다 보관한 거니까. 근데 만약에 하루에 5천 원씩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죠? 유상이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책상 서랍에 넣어놓은 카메라를 누가 훔쳐가면 저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이면 뭐로 바뀌어요? 선관주의의무로 바뀌고요. 선관주의면은 어떻게 주의해야 될 의무예요? 내 재산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주의해서 보관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식들의 재산을 뭐예요? 관리해줘야죠. 자기 자식들의 재산을 뭐죠? 보관해줘야죠. 자기 자식들의 재산을 뭐죠? 관리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주면 돼요. 누구냐? 친권자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올해 시험에서 이게 쭉 나오는데 두 가지가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관주의의무가 아닌 것은 답이 뭐냐면 자신 소유물이에요. 누구 거예요? 지 거. 지 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지 거처럼 보관하면 되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 거는 뭐예요? 자기 재산이니까 당연히 뭐죠? 선관주의의무가 아니라 요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것도. 왜 많이 틀렸어요? 기본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죠? 내 재산보다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가 뭐죠? 선관주의의무고, 민법이 뭐죠? 원칙은 다 뭐죠? 선관주의의무고, 두 가지만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원칙, 추상적 경과시는 뭐냐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럼 여기서 추상적 주의의무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면 돼. 2번 구체적 경과시는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거든요. 이런 거알 필요 없어요. 뭐 구체적 경과시를 뭐 추상적 이렇게 어려운 말을 알 필요가 없고, 우리는 뭐죠? 선관주의의무가
원칙이고 두 가지만 뭐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고 선관 주의무란 내 재산보다 더욱더 뭐죠? 소중히 보관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권리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